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의 허동현 교수입니다. 자,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죠, 저희가. 지금 중앙청이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일제 총독부가 그 사진이 보이시죠? 그 사진 보면은 앞에 그 어린이들이 있고 굉장히 평온하고 상당히 근대적이고 뭐 이런 모습이 드러나죠. 이거 일제 선전용 사진이에요. 과연 그랬을까요? 사실은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지배를 받았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일본을 동아시아에서 전통시대 때 보면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됐을 때 일본 사람들이 가로를 메우고서 이렇게 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우리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던,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열등자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적으로 열등자 취급을 받던 일본에게 우리가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는 굴욕을 당했단 말이죠.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독쿠가와 막부 말에 정한론이라는 게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말이죠. 일본이 고대의 천황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천자와 일본 천황은 동격이라고 볼 수 있죠. 일본 천황에게 밑에 신하가 누구냐 하면 쇼군이에요. 장군. 우리 통신사는 누구한테 보내진 거냐 하면 그 장군한테 보내진 거예요.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이 천자 천왕으로 높다면 조선 국왕은 그 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라 하는 게 이제 일본이 처음에 메이지 유신 성공한 다음에 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때서부터 일본은 한국을 갖다가 자기 손아귀에 잡으려고 허든 게 일본 사람들의 숙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894년에 청일전쟁 때 중국을 쫓아내고 우리를 보호국으로 만들라 그랬을 때 그때 러시아가 막았고요. 1905년에 러일전쟁의 결과 드디어 숙원을 이룬 거예요.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역사가 있은 이래 처음으로 국토와 민족 모두를 말이죠. 이민족. 그것도 우리가 문화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일본에게 치욕을 당한 겁니다. 아물지 않는 그 상처를 우리가 아직까지도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유례 없이 혹독하고 말이죠. 조직적이고 강제 동원적 식민 통치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때 일본은 아까 총독부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정치가 근대화되고 아주 평온해지고 잘 살게 됐다는 식으로 선전을 했죠. 과연 그랬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자, 그런 일제 식민 통치는요, 사실 3.1운동 일어나기 전에 보면은 그 헌병들 그리고 무관 통치 총독은요, 이 다쿠니 출신들이 왔어요. 선생님들조차 칼을 차고 교단에 섰으니까 이 칼에 의한 지배, 힘에 의한 지배였단 말이죠.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 제국주의 열강들이라도 어느 정도 있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걸 보장했는데 우리는 참 그렇지가 못했어요. 메이지 헌법 있죠. 천황 대권을 얘기하고 이상한 헌법이에요. 인민의 기본권이나 국민의 기본권이나 뭐 이런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이 거의 없는. 그렇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한 그 일들이 이 총독부 통치하에 조선에서는 있었단 말이죠. 자, 이 사진에 보이는 게 조선시대의 곤장트럭은 좀 달라요. 생긴 게 이게 바로 일제시대 때 태형을 하던 틀이에요. 조선 태형령이라는 게 1912년에 내려져요.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태형은 수형자를 형판 위에 엎드리게 하고 좌우로 벌리게 해서 양팔을 형판에 묶고 양다리도 같이 묶은 후 볼기 부분을 노출시켜 태, 몽둥이로 친다. 일본 말이죠. 1882년에 태형을 폐지해요. 왜냐하면 이건 야만국으로 보이고 야만국으로 보이면 불평등 조약을 개정할 수가 없어요. 3.1운동으로 우리가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기 전까지 한때 우리가 문화적 열등자로 봤던 그런 일본인들에게 비문명인 취급을 받던 때가 1910년서부터 3.1운동 일어나기 전까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게 실시가 됐어요. 조선시대에 땐 말이죠. 땅에 두 개의 권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주들이 수조권이라 해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는 그 빌려주고서 취할 수 있는 그 게 있었고, 농민들은 경작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작권을 갖고 있었다는 게 뭐냐면 소작이 1년 단위로 해서 뭐 계약돼서 쫓겨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소작권도 팔 수 있는 권리였단 말이에요. 한 물건의 하나의 주인,
이게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에요. 그걸로 통해서 양반들이 갖고 있던, 지주들이 갖고 있던 수조권은 배타적 소유권으로 법으로 인정해줘요. 대신 농민들의 경작권은 부정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농민들은 좀 더 높은 소장료를 내야 되고 못 살게 되죠. 그리고 이 종래 말이죠. 이 우리나라 토지 중에는 황실, 그러니까 왕실이 갖고 있는 땅, 정부가 갖고 있는 각 관청들이 갖고 있는 땅, 그리고 문중들이 갖고 있던 공유지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이거를 다 일제 총독부가 국가 재산으로, 그러니까 일본 총독부의 재산으로 다 뺏어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양척식회사가 많은 땅들을 가져왔잖아요. 그거를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인 새롭게 등장하는 지주들에게 나눠줘요. 이 사진은요, 사모관대 입은 신랑 신부의 사진으로 보이죠. 근데 일본인 지주가 여기 와서 지금 한국식으로 다시 한번 결혼을 식을 올린 사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건 종래의 양반들 지주 혹은 또 다른 형태의 착취자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누가 제일 먼저 빨리 알겠어요? 선각자들. 선각자들은 누구겠어요? 먼저 깨우친 사람이죠. 일제시대 때 유학생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으로 가는 걸 막았어요. 다 막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열어놓은 창구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유학생들이 먼저 세계의 선진 사상의 흐름이나 이런 걸 거기서 깨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문제점들을 먼저 깨친 사람들이 동경에 유학하고 있던 학생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1919년 2월 8일 28 독립선언서를 읽고 드디어 우리도 제대로 된 나라의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문명국으로 가자. 공화정을 수립하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선진국의 모범을 취하여 신국가를 건설한 후에는 건국 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민족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함이 있을 줄을 믿노라. 이게 28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왕정을 되살리는 복벽적 국권 회복 운동. 복벽이라는 한자 단어가 어려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왕정을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의병 전쟁은요, 왕정을 다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8 독립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요, 3.1 운동도 그렇고 뭐가 있냐면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지금서부터 100년 전이죠. 그래가지고 그 전쟁의 결과 승전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1차 대전 때 2차 대전에는 일본이 졌죠. 1차 대전은 일본이 이겼어요. 근데 19년에 1월 18일, 1919년 1월 18일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려요. 근데 1919년 한 해 전에 소위 볼셰비키 혁명, 그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고 그쪽에서는 세계 계급 혁명을 막 선동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축이 부딪힐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는 자유진영이고 하나는 그러니까 공산혁명을 생각하는 쪽이 대두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까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강화 조건으로 내건 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내걸었어요. 우리에겐 굉장히 희망에 찬 메시지예요. 근데 이걸 내건 이유가 뭐냐면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소련이 약소민족하고 제국주의적 진영 사이에 그 빈틈을 이용해서 세계 혁명 전략으로 약소민족이 지배하던 식민지에서 계급 혁명이 일어나게끔 하려는 적을 써서 민족 자결주의를 레닌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면 독일의 식민지, 패전국 식민지의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민족 자결권을 주겠다라는 얘기. 그거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볼셰비키 정권의 민족자결주의에 대결하기 위한 그 저거였지 다른 승전국의 그 식민지의 백성들에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희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거라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게 3.1운동이에요. 근데 이 28 독립선에서는 성각했던 학생들이 먼저 그렇고 이 3.1 독립운동은 이 우리 거족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족, 민족 전체라는 얘기예요. 그때 외친 게 뭐냐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주체로서 거듭나기를 바란 거죠. 이
독립선언서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인가,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인류적 양심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등.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꿈이 그때 이미 나왔습니다. 자, 이 사진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신문 기사의 기생들이 3.1운동에 참여했다라는 건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전국에. 이게 김향화라고 하는 분은 신문에 나와요. 수원 기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3.1운동 일어났을 때 단체로 검진 받으려고 자해의원이라고 수원에 있거든요. 그쪽에 가다가 기생들 대열을 이끌고서 만세 시위에 동참해요. 그때 우리가 민족 성원 모두, 그러니까 새 최하층의 노류장화라는 얘기 있죠. 노류장화라는 건 뭐냐 하면 길거리 담장이나 옆에 있는 아무나 꺾을 수 있는 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노류장화까지 기생들까지도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국민국가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상해, 그러니까 상하이의 최초로 세워진 임시정부 청사예요. 옆에 잘 보면 태극기 달려있는 게 보입니다. 이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게 3.1운동 난 지 한 달 뒤에요. 1919년 4월 10일 날 임시의정원이 구성됩니다. 이 임시의정원에는 이 3.1운동을 이끌었던 주역 중에서 보낸 대표들이 참여를 했고요. 러시아령에 우리 그 연해주 쪽에 있던 요즘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분들 있죠. 그리고 중국에도 우리 동포들 있죠. 미주에도 동포들 있죠. 해외 각국의 대표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4월 10일 날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중국 상해 프랑스 조계지. 조계지라는 건 치해법권 지역이에요. 프랑스 조계. 그러니까 프랑스가 치해복권을 누리는 조약 지역에서 지금 우리 임시정부를 세우는 모임이 열렸고 거기에서 29명이 모였어요. 그때 모인 분들이 신익희, 이광수, 여운홍, 여운홍 선생의 동생이에요. 조소황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했어요. 뭘 논의를 했냐. 국가가 세워지면 뭐가 있어야죠? 헌법이 있어야죠. 이게 뭐냐면 인시헌장이에요. 임시헌장. 우리가 헌법의 기본이 될 걸 뭘로 정할 것인가를 놓고 이분들이 밤새워 토의해서 만든 게 임시헌장이에요. 자, 1조가 이거였어요. 민주공화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게 1조예요. 자, 다시 28 독립선에서 민주공화제 얘기 나왔죠. 다시 황제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복벽운동이 아니에요. 3조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자, 지금 우리 뭘 지향하죠? 우리 사회가 지금 여성가족부 있고 지금 그 가족청소년부로 바뀌었죠? 뭐예요? 남녀동권, 양성평등. 그죠? 사실이요, 인권의 시대가 열린 게 근대예요. 서구에서 근대라는 건요, 산업혁명, 그러니까 굴뚝이 생겼어요. 그때 사람들은 뭘 요구했냐면 권리를 요구했어요. 근대 국민국가의 시대 때는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남성의 권리예요. 남성 중에서도 부르주아지의 권리예요. 그때 여성들은 혐모양처로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다. 굉장히 선진적인 조약이에요. 남녀 동권 시대의 개막은 이미 1919년에 싹 텄다. 그만큼 연원이 긴 우리가 지향하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오래된 미래였어요. 이게 우리가 그 식민지 치하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이상을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아직까지도 그 도정에 있다라는 거, 그 출발점이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요, 이런 원칙도 있어요. 5조에는요, 국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이건 뭐예요? 주권 재민의 원칙이 천명된 거예요. 굉장히 빠른 얘기예요. 여자에게 투표권이 저기 된 게 민주주의에 가장 앞섰던 영국도 우리가 48년에 50선거 치르죠. 그때 여성에게 투표권 다 갔죠. 그거 몇 년 전이었어요. 영국만 해도. 이때 우리 이미 그런 이상들을 다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요. 9조예요.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한다. 사형 폐지. 이때 이미 사형과 공창제 폐지와 같은 시대를 앞서가는 조항들도 생각했다라는 게 참 의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들의 꿈은 아까 오래된 미래라고 얘기했죠. 재헌헌법. 48년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할 때 재헌헌법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을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 3.1운동을 정신을 계승한 거예요. 그리고 현행헌법의 전문, 이거 87년 체제의 타협의 결과 전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전문에 나온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후예가 아니라 3.1운동의 후예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의미가 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 민족이 다 일어났죠. 거저적이었어요. 우리가 깨어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게 3.1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채택한 민주공화국의 국가 형태와 임시헌장은 오늘 우리 시민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일치한다라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한 일본 대표단 숫자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전국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대표단 임시정부에서 김규식 선생을 대표로 파견했어요. 파리에 갔어요. 입장이 거부됐습니다. 그리고 대한인 국민회 대표로 미주에서 이승만이 파리로 가기 위해서 비자 신청을 했어요. 거부됐어요. 미국이 안 내줬어요. 가지조차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전승국인 일본의 이익에 직결되는 우리 민족의 자결권, 즉 독립. 이거는 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먹은 게 된 거예요. 자, 파리 강화회의에서 있죠. 이동희 선생이 끝난 다음에 임시정부의 그 독립운동 노선이 바뀌어요. 말로 호소하고 평화롭게 호소해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힘으로 우리가 싸워서 얻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이동희가 한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독립이 국제연맹의 요구에 얻을 수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최후 철혈주의로 해결되리라고 보는가? 1919년 11월 임시정부 국무총리에 취임한 이동희는 미국에서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무장독립투쟁의 개시를 통보해요.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독립을 얘기했고 이때 이동희는 아니다, 이걸로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파리 강화회의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힘으로 피 흘려서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때 안창호 선생님 있잖아요. 이 안창호 선생도 그 당시에는 독립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무력으로 찾아야 된다고. 안창호 선생은 평화적 시위만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평화적으로 계속하려는 방침을 고쳐 전쟁하려 함이요. 독립전쟁에 반대하는 자는 독립에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실력 양성론으로 바뀌기 전에 그래서 나오게 되는 독립전쟁이 뭐냐면 홍범도 장군의 전투하고 그리고 청산리 대첩이에요. 1920년 독립전쟁론이 나온 다음해에요. 1월서부터 6월까지 이 홍대장, 날라다니는 홍대장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홍범도가 28차례에 거쳐서 두만강을 넘어서 국내 진공장처를 펼쳐요. 그래가지고 일본 국경수비대가 간도 출병을 단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토벌하기 위해서 소위 독립군 토벌. 그 맞서 싸우는 거예요. 넘어온 일본군하고요. 그래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어지는 게 청산리 대첩이에요. 청산리 대첩은 김자진 장군하고 홍범도 장군하고 같이 싸워요. 그래서 그때 체코체 기관단청으로 구성해서 무기도 적었고요. 안개 낀 저 지형이나 저걸 이용해가지고 일본군을 엄청난 타격을 줘요. 그래서 이 사진은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김자진 장군이에요. 그리고 쭉 늘어서 있는 게 이제 그 부대예요. 기념사진이에요. 전승 기념사진. 그때 어떤 정가를 올렸냐 하면요. 임시정부 기관지가 독립신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 그 독립신문에 보도된 게 김자진 씨 부하 600명과 홍범도 씨 부하 300명은 대소전투 10여 차례를 거쳐서 외병을 격살한 게 1200명이라고 보도해요. 약간 과장됐죠. 이렇게 되고 그때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전투가 있을 때 독립운동이 방법론이 둘로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투쟁하고 외교독립. 그때 이승만 대통령 미주에서 이 무장투쟁만으로는 우리 힘으로 찾기가 어렵다. 이건 강대국들의 세력 판도가 바뀔 때 그거에 의존해서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워싱턴 군축회의라는 게 일었어요. 워싱턴 군축회의는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과 영국이. 근데 이때 이승만이 제기한 논리는 뭐냐면 한국이 독립되어 일본을 견제하는 완충국 역할을 하게 독립시켜달라 이 얘기였어요. 근데 입장조차 못했습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통하는 논리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외교 독립론도 힘들었어요. 그죠? 사실 현실에서. 자, 무장투쟁론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슴에 벅차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처. 우리가 자랑하는 독립운동 전쟁 두 개예요. 그 이후에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때 이후에 일제는 식민 통치를 위협하는 독립군을 소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2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만주로 투입합니다. 독립전쟁론 일제의 탄압 때문에 수그러들고요. 그때 쫓겨서 러시아령으로 간 부대들이 있어요. 독립군 부대가. 자, 이 홍범도 부대는 김자진 장군 부대는 저쪽으로 옮겼고요. 만주 쪽에서. 이 홍범도 장군 부대는 연해주 쪽으로 갔어요. 그 홍범도 장군 부부의 만년 모습이에요. 입고 있는 게 뭐냐면 소련식 옷이죠. 협동농장에서 일하다가 죽었어요. 언제 이후에 그랬냐면 자유시 참변 이후에 살아남았어요. 홍범도 장군은. 근데 그 이후에 독립운동 다시 못했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75살로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 또 한 번도 광복을 위한 전선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청산리 대첩 이후 이제 피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연해주로 이동한 독립군분들은 레닌의 적군에게 이용당했어요. 레드아미에게. 어떻게 이용됐냐 하면요. 일본하고 타협해가지고 사실은 그리고 한국 독립군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 적군편에 선 쪽이 이 계급혁명을 우선시하는 쪽이 분파가 있었거든요. 이쪽 부대를 갖다가 적군의 힘을 얻고서 완전히 사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독립군 600명이 죽어요. 우리 독립군 부대의 전력이 아까 홍범도 부대, 김자진 부대 합해야 10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거의 모든 병력이 이때 죽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상당수가.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전투다운 전투를 못한 이유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신채호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요. 의열투쟁을 선언해요. 의열투쟁은 뭐예요? 의사와 열쇠의 투쟁. 혼자 개인의 힘으로 하는 폭력에 호소한 독립운동 전쟁이에요. 신채호 선생이 토한 사자구가 이겁니다.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이 직접 일으키는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우리의 민중을 깨우쳐 강도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민족의 신생명을 개척하자면 양병, 훌륭한 병사였죠. 10만이 폭탄 한번 던지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의열투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호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창숙 선생하고 백범 김구 선생이에요. 그러면서 한인애국단, 여러분 잘 아시는 있죠?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1926년에 아까 동양척식회사에 폭탄 던지신 분이 있었다 그랬죠? 착취의 그 중심. 거기에 나석주 의사도 이 김구 선생의 제자예요. 그래서 26년에 그 의열투쟁이 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등의 의열단과 이봉창, 윤봉길 같은 한인 애국단의 의열투쟁이 계속됩니다. 자, 윤봉길 의사의 모습 한번 보시죠. 20대 초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상해 훈꼬공원에 선지기 때 그 전에 그 결의를 다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신념을 가졌는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민족을 위한 재단에 바친 분이에요. 나는 적성으로, 붉은 마음으로, 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구를 도륙하기로 맹세합니다. 이런 각오를 바친 거예요. 아까 그 사진에서. 1932년 4월 29일 훈코우 공원 전승기념식장에서 일본이 승리를 축하하는 전승기념식장에서 침략의 수뇌부들을 향해서 던졌어요. 그래서 25세 피 끓는 청년 윤봉길의 물병폭탄은 일제에 맞서 한중 공동항쟁의 길을 이끌어내요. 자, 윤봉길이 남긴 시가 있어요. 이거 참 감동적입니다. 25살이에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술을 부어놓으라.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한 일을 동서양 역사로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과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 프랑스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박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자, 의열투쟁을 하신 분이지만 자기 아들 둘에게 남긴 유시의 제목이 뭐냐 하면 강보에 쌓인 두 병정들에게예요.
그렇지만 자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받고 교육을 통해서 일으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번영을 읽은 진짜 힘은 폭탄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교육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성각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오늘의 시각으로 볼 때 의열투쟁은 이 프란츠 파농이라는 분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국주의의 침략 아래 민족이란 존재는 투쟁하는 소수자이다. 그들의 민족주의는 상대적 진보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약자의 저항 민족주의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민족주의는 우리가 제일 잘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나려면 못난 놈이 있어야 돼요. 잘난 민족주의가 제국주의예요. 거기에 맞부딪히는 민족주의는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폭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정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옛날엔 그랬죠. 지금 불과 한 세기가 안 돼서 우리는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입장이 중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열투쟁의 역사는 우리에게 성찰하게끔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지금 거의 준제국의 반열에 올랐단 말이에요. 남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그 역사의 경험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식민지에서 제국의 반열에 오른,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유일한 나라입니다. 양쪽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역사에 통해서 경험 측에서 우리가 허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일본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정치로 바꿨습니다. 그때 온 총독이 사이토 마고토라는 분이에요. 이 총독은요, 3대 조선 총독으로 임명됐고 그래서 몇 년 하다가 2년인가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와서 31년까지 조선 총독을 한 사람이에요. 자, 문화 통치에는 문관도 임명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일본 식민 지배가 끝날 때까지 문관은 임명된 적이 없어요. 이 문화 통치의 그 핵심이 뭐냐? 1919년 9월 3일, 3.1 운동 끝난 다음에 몇 달 지났죠. 그때 시정 반침 훈시라고 해가지고 총독부의 그 시정 방침이 바뀌어요. 문화적 제도의 혁신으로 조선인을 이끌어 가르쳐 행복과 이익의 증진을 꾀하고 장차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에 응해서 정치 사회상 대우에 있어서도 내지 즉 일본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궁극의 목적에 이르게 할 것이다. 자, 고종의 딸 덕혜옹주 1931년에 대마도주의 후예 하고 정략결혼시킵니다. 또 다른 정략결혼의 피해자 이방자 여사가 그거를 조선 왕실은 아무 헐림도 없었고 완전히 일본의 그 정략위에서 결혼된 게 가슴 아프다고 쓸 정도였어요. 황실의 피까지 섰고, 그러니까 우리를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정책이 바로 내선일체 황미라 정책이에요. 황국신민화, 그러니까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에 충량한 백성 만들기 얘기란 말이죠. 자, 창씨개명, 그 옆에 사진에 옆에 이 일본말로 바꾼 이름들 있잖아요. 이름도 바꿔서 어를 뺏으려 그런 거예요. 내지인과 조선인의 씨명을 구별할 수 없게 하는 게 내선일체의 진전을 위해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이 이름만 갖고 보면은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얼굴 갖고 보면 잘 구별이 안 되거든요. 침략전쟁에 동원하고 뭐 하려면 겉으로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꾸게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차별이 없었느냐? 차별 없지 않았죠. 그때 미나미 지로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총독의 얘기예요. 그 말 맞다나 2040년 2월 11일, 그러니까 일제 패망하기 5년 전에 시작됐어요. 6개월 시한부로 실시됐어요. 그때 다 고쳐라.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고 그때 우리는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시명까지 바꾸게 되는 황미라 정책의 핵심은 거기 있어요. 모두 일본인을 만들려는 거. 다음에 국어 상용. 이 국어는 우리 국어가 아니라 일본어예요. 지금 칠판 보면요, 리어왕 예의가 써 있어요. 조선어 수업이 없어지고 모든 수업을 다 일본말로 하고 일본말로 생각하고, 그리고 1942년에 가면 국어 전해 운동이라는 게 펼쳐져.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학교 안 댕긴 사람도 모조리 다 일본말 써라 이거. 그러니까 글과 말은 우리 어의 핵심이에요. 어를 빼버리는 일들을 이때 일본이 한 거고요. 그게 일본말로는 곡국어조요. 국어 상용. 일본어 상용 정책이 펼쳐진 거예요. 자, 말과 글을 송지리째 빼가지고 완전한 일본인 만들기가 행해진 게 바로 그때예요. 일본이 그 파시즘에 군국주의의 광풍이 몰아치던 그때 이 땅에서는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1942년에 일본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집니다.
이때 이후로 있죠. 일본이 패전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와이를 기습 공격하죠. 기진주만. 그 6개월 지나가지고 전세가 역전돼 버려요. 그래서 밀리기 시작해. 밀려오는데 일본이 옥쇄, 옥처럼 부서진다. 해가지고 가미카제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 전체주의의 시대가 일본을 휩쓸었고 식민지에서는 본토보다 더했을 거예요. 그때 일본에서 이 파시즘, 즉 군국주의에 대항하는 거에서 가장 강렬한 적어는 공산주의자들일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조차 90%가 전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땅에서 일본에 저항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때 학병을 갖다가 특별 지원병 해가지고 이 전쟁에 동원할 적에 딸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해요. 출정식 사진을 보이죠. 거기 조선이라고 써 있고 그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 있죠. 다 전쟁으로 동원했습니다. 학병은 지원병이라는 미명과 지원병이라 아주 거슬로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인데 그것과 달리 대상자 100%를 갖다 동원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조선 내 당시 식민지 조선 내 전문대학 그때 대학이 없었죠. 전문대학 재학생 1,000명 중에 959명이 학병으로 동원돼요. 그 끌려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들 중에 장준하 선생님 그리고 김준혁 선생님 이분들이 학병으로 나갔다 탈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중경에 있는 그 임시정부로 가가지고 독립군에 가담을 하는 겁니다. 광복군에. 근데 이렇게 독립군에 가담을 했죠,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갔다가 이제 전선에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힘으로 독립을 찾는 게 이거죠. 당연히 그래야죠. 장준하 선생이 그 오천리를 그 일본 부대에서 탈출해가지고 오천리의 그 산맥, 파총령인가 하는 산맥을 넘어가지고 중경까지 찾아가요. 그랬더니 독립운동을 하신다는 우리 독립운동 단체가 수염 허연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피가 수혈된 거예요. 이 학병으로 나갔던 분들 그리고 했던 분들이 탈출해가지고 광복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복군이 갑자기 수가 늘어요. 40년대 후반이 되면 1, 2지대가 생기고 근데 그때 이분들이 한 게 OSS 대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국내 진공작전. 그러니까 게릴라로 침투해서 이 일본의 그 저기 핵심부를 타격하려고 그러던 거예요. 그리고 버마 전선에서 일본 말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려면 뭐 해야 돼? 선무 방송. 심리전 요원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은 관동군이 50만이었어요. 우리 광복군 1, 2지대 합해서 1,000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력으로 허기에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더 많은 분들이 모였어야 되는데 그때 좌우로 갈라져 있었어요. 이런 우리가 오늘의 입장에서 성찰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 힘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외교 독립론은 어땠을까요? 우리 뜻대로 강자가 약자의 뜻대로 움직여집니까 안 움직여집니까?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파리 강화회의, 워싱턴 군축회의 모든 게 얘기하듯이 강자의 국익 위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참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우리가 투쟁을 한 것 분명해요. 자, 우리 지금 국군 몇 명이에요? 60만이죠. 우리 조선시대 때 나라가 망할 때 우리 조선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할 때 몇 명인 줄 아세요? 만 명 안 됐어요. 자강, 우리는 우리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 가져야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 1, 2, 3, 4등이 다 있죠. 그게 우리 현재예요. 그러니까 외교, 무장, 투쟁, 외교 독립 두 개가 주는 건 뭐냐면요. 자강력 있어야 되고 외교력의 현명한 술책. 그러니까 여러분 EEJ라는 거 아시죠?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활용한다. 우리가 용미, 용중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약자가 이용하려면 이게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책략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100년 전에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외교로도 못했고 우리 힘으로도 못했어요. 그건 누가 줬냐? 원자폭탄. 리틀 보이 팬맨,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 발의 원자폭탄. 그게 일본인 무릎 꿇렸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광복을 맞게 되는 거예요. 해방을 얻게 되는 건데 김구 선생님이요. 이
원폭 떨어진 소식을 들었을 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희소식이라기보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느낌이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찾아야지만 우리가 원권이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개입을 같이 했어야지 승전국의 하나로서 임시정부가 합법적으로 국제적 승인을 얻은 진짜 정부로서 귀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김구 선생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다음 날인 1945년 8월 10일 저녁에 일제가 연합국에게 항복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탄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광복군이 그때가 뭐냐면 OSS 대원이니 광복군이 진입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의 군대라도 들어갔어야 돼. 그러니까 프랑스의 드골이 이끄는 프랑스 군이 로노방대 3박 상륙작전 할 때 파리에 먼저 입성합니다. 그래서 독일에게 프랑스 다 점령당했었지만 승전국의 일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김구 선생님이 안타까웠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한 임시정부 인사들 모습이에요. 이진으로 나눠서 패망한 지 한참 지나서 11월 달에 여의도 비행장에 내렸어요. 김구가 독립운동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김구 선생님이. 이게 백범 선생님이 1948년 3월 10일 날 도산 안창호 선생 10주기 추도식장에서 헌 그 얘기입니다. 우리 조국이 해방된 것을 10으로 보면 7은 우리의 애국적 선열들의 피와 땀일 것이요. 우리 독립운동 했죠. 그러나 불행히도 최후의 3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못한 까닭에 우리의 해방은 백과사전에 새 해석을 올리지 아니하면 아니 될 기괴한 내용을 포함하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가 반쪽으로 갈라졌는가? 일본의 죄값 대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백범이 도산 선생 10주기 추도식장에서 한 이 말은 우리에게 오늘의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자력으로 싸워서 얻지 못한 광복은 쓰디쓴 아픔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민족 독립운동 있죠?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박사나 두 분이 했던 건 뭐냐 하면 외교 독립론, 무장투쟁론 했지만 두 분이 42년 이후에는 서로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대표부로서 구미위원부를 인정을 해서 임정승인 국제적 승인으로 되니까 거기에 그 대표자로 임명을 해서 두 분이 손을 합쳤었고 광복 이후에도 손을 맞잡았어요. 나중에 갈라쓰시긴 하지만. 그러면 독립운동 진영 중에 아까 자유시 참변 때 적군에 이용된 분들이 있었죠. 우리 쪽에는 그러니까 민족의 독립을 꾀한 분들도 있고 계급혁명, 세계 혁명으로서 계급투쟁을 꿈꾼 분들도 있었어요. 그 1918년에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 일으킨 다음에 한국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을 발표를 해요. 제2인터내셔널에서 1918년, 19년 8월 9일입니다. 그리고 20년에는 상해 임시정부에 200만 루블의 독립운동자금을 대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1920년에 근데 레닌이 코민테른 가입 21기조가 발표된 이후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확연히 구별돼요. 근데 이때 세계혁명, 계급혁명 차원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독립운동이 아니라 계급혁명 저거죠. 근데 그거는 전체주의화 될 소지가 큰 거란 말이죠. 그때 공산주의 입장에서 혁명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조국은 우리가 아니라 만국 프롤레타리아트의 조국 세세세르, 즉 소비에트, 소련이었으며 그들과 연대를 모색한 이들은 그들의 눈에는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을 위해 이용할 통일전선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한번 성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맞서는 쪽, 아까 독립운동 진영에 외교 독립론 펼친 분이 있었고 그리고 무장투쟁론 펼친 분이 있었고 그리고 아나키스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들도 반공 좌파예요. 일체의 권력과 권위에 부정하는 쪽이죠. 박열 선생이니 뭐니 정화암 선생이니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크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와 평등의 영역에 속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독립운동 진영이 서로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을 이끌고서 왔던 거고 우리가 이 사상으로서의 반공 노선을 펼친 그러니까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쪽으로서 펼친 분들은 사회민주주의자,
사람들도 반공좌파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체제가 그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그거란 말이죠. 우리 독립운동 역사가 주는 교훈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힘의 정치가 관철될 때 우리는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주기를 100년 전에도 바랬고 독립운동 때도 바랬어요. 근데 그때 우리 손을 잡아준 선한 이웃은 없었다. 우리가 나라를 아꼈죠. 나라를 되찾는 과정에서도 우리 힘으로 못 찾았어요. 외교 독립론이고 무장투쟁이 못했어요. 우리가 8을 썼지만, 7을 썼지만 3이 그쪽 힘이었어요. 그 결과가 일본이 죄값을 치러야 될 게 우리가 분단이 됐습니다. 냉전 붕괴 이후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이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바꾼다는 게 100년 전 그 독립운동의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열강들의 이해가 다시 충돌해요.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영원한 적도 없고 동지도 없어요. 그게 파워폴리틱의 세상의 진리입니다. 이게 다시 작동하는 오늘이에요. 우리 독립운동에 주는 그 쓰디쓴 역사, 우리 힘으로 못 이룬 그것이 우리 분단을 초래했고 그게 아직도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현실을 다시 한번 맛보는 이유는, 되씹는 이유는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실패의 역사를 돌아보는 건 다시 그 일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게 우리 미래의 진로를 비추는 등대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광복이 됐고 그리고 남북분단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어떻게 국제적 승인을 얻게 됐는가. 미국과 일본이 맞붙게 되는 상황이 전개된 게 저희에게는 독립의 서광이 비치게 되는 그 해가 되는 거죠. 무조건 항복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그런데 이런 광복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제의 죄값을 우리가 치렀어요. 유엔을 통한 단독정부 수립은 이승만이 구사한 전략이었어요. 김구호 김규식 선생님이 50총선에 반대합니다. 한국 문제는 한국 사람들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 미군이 철수하고 이렇게 되면 한국은 소달구지 경제로 금방 되돌아갈 것이다. 영연방이 반대를 했어요. 공산권은 말할 것도 없죠. 대한민국 승인 예스나 노냐.